이어서 이번에는 또 다른 문서 종류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문서로 이동 클릭을 해서 이 사이트는 잘 아시겠죠? 구글 다큐멘트 사이트입니다. 자, 구글 문서로 이동해서 자, 이번에는 스프레드 시트를 선택을 합니다. 색깔이 좀 달라졌죠? 위에 초록색으로 됐죠. 그죠? 마찬가지 금색이 있고 그리고 알림 서비스도 있고 피터도 있고 그리고 기타 구글 앱들에 대한 아이콘도 있고 그죠? 구글 문서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걸 만드는 버튼도 밑에 있죠? 그죠? 빨간색 버튼 클릭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제목부터 한번 정해볼까요? 용돈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뭐 파일 메뉴, 수정 메뉴, 보기, 뭐 기타 등등 해서 우리가 이전에 보던 문서, 구글 문서하고도 크게 차이점이 없죠. 비슷하죠. 아이콘들도 비슷하고. 근데 조금 뭐가 다르죠. 더보기도 있고, 더보기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문서랑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른데 어떤 점이 다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에 것은 이렇게 가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공유도 있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 문서를 같이 공유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댓글 기능도 있고, 그죠? 거의 문서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밑에 보면 시터라고 되어 있어요. 시터 1대 있는데 이것을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합니다. 그런 다음에 8월 1일 이렇게 하는 거죠. 8월 1일 해서 용돈 관리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더보기 해서 셀 병합이라고 있죠. 그죠? 셀 합치기를 클릭하면 셀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도 이렇게 줄 수가 있죠. 좀 다른 예쁜 색깔로 줘볼까요? 이런 색깔로 줘볼게요. 그죠?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이렇게 흰색으로 쓰겠습니다. 해서 용돈 관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가운데, 그죠? 또 가운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용돈 관리 어떻게 하는지 좀 뭔가 뭘 글자 문서는 문서죠. 그죠? 문서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엄마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았느냐 하니까 3,000원을 받았습니다. 3,000 적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이것보다 이렇게 하기 낫겠다. 쉘을 좀 더 넓혀서 받은 거고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다가 위에 일행 삽입하면은 이렇게 딱 행이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두 개 쉘 두 개를 같이 마우스를 끌어서 연결한 다음에 합치기 하고 그래서 받은 돈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가운데, 그죠? 여기도 바탕 화면을 좀 주죠, 변하게,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합치고 쉘 합치기 한 다음에 이거는 썬 돈 이렇게 적습니다. 썬 돈,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가운데다 주면은 어떨까요? 좋을 것 같네, 그죠? 색깔을 연하게 주고. 받은 돈, 쓴 돈, 어머니한테 3,000원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가운데 오는 게 하는 게 좋겠죠? 가운데, 그죠? 쓴 돈 해서 돈은 이렇게 돈이니까 콤마를 찍어주는 게 보기가 좋죠. 그래서 숫자 이런 식으로 동화해서 반올림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동화 반올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쓴 돈에서 볼펜을 샀습니다. 볼펜을 샀고 볼펜을 1,000원을 쓴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가운데로 오기 하면 되겠죠. 가운데로 하고 여기는 여기서 통화 이렇게 반올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남은 돈은 얼마일까요? 남은 돈은 여기다가 밑에 선을 딱 긋고 선 꺼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마찬가지 가운데로 주고, 그죠? 가운데로 주고 여기는 이제 equal 하는 거예요. equal
남은 돈은 쓴 돈에서 받은 돈에서 쓴 돈을 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 빼기 이것. 그죠? 그러면은 딱 이렇게 2,000원 딱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받은 돈이 어머니한테도 받았고 아빠한테도 2,000원을 용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볼펜 말고 과자도 사 먹었습니다. 과자는 또 1,000원치 사 먹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가운데로 주고 이거는 통화. 이렇게 아까와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식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돈은 이걸 받은 돈 합친 거에서 쓴 돈을 합친 것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옮겨 놓습니다. 붙여넣기 하고 여기다가 합계. 합계. 받은 돈 합계. 받은 돈 합계. 그리고 여기는 쓴 돈 합계. 그러겠죠? 띄어쓰기를 할까요? 이렇게. 그리고 자, 얘랑 셀 두 개를 같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맥을 쓰고 있어요. 맥일 경우에는 커맨드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셀을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PC의 경우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가운데로 정렬 시키고 여기는 이제 합계를 적어 주는 게 합계는 equal 해서 sum 영어로 SUM이 합계라는 뜻입니다. SUM을 적고 가로를 딱 이렇게 열어줬어요. 가로를 친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여기 마우스로 이렇게 딱 끌고 줍니다. 끌고서 여기까지 끌고면은 자 마우스로 이렇게 끌고서 이렇게 하면 색깔이 오렌지 색깔로 변하죠. 그죠? 가로를 딱 닫아줘요. 가로 닫기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받은 돈은 이렇게 합계가 금액이 딱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equal sum 해서 그래서 이렇게 쭉 끌고서 마우스로 이렇게 왼쪽 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끌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블럭이 지정이 돼요. 이걸 블럭 지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탁 엔터 쳐주면은 쓴 돈 합계도 딱 나오죠. 그죠? 그럼 남은 돈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남은 돈은 아까랑 달리 남은 돈은 equal 해서 이 여기서 빼기 이거 하면은 남은 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을 오른쪽 버튼으로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꺼주면은 보기도 좋겠죠. 밑에도 선을 하나 꺼줄까요? 그래서 밑에도 선을 하나 꺼줬습니다. 그러면 받은 돈 얼마, 합계, 쓴 돈 합계 얼마, 남은 돈 얼마 이렇게 딱 되죠. 그죠? 여기도 둘로 딱 나눠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왼쪽에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죠. 보기가 깔끔하게 보이기도 좋죠. 그리고 이것은 약간 색깔을 주면은 확실히 보기도 좋겠죠. 이렇게 색깔 하나 주겠습니다. 남은 돈 중요한 거니까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색깔을 주고 또 글자도 조금 키워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좀 더 크게 그리고 간격도 조금 더 넓히주는 방법은 이렇게 보면 화살표로 변하는 좀 화살표 모양이 변하죠. 이 변할 때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끌어내리면은 이렇게 간격이 넓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또 높이가 가운데로 딱 올리는 게 좋겠죠. 글자가 그거는 이걸 누르고 이렇게 가운데 버튼 누르면은 가운데로 딱 위치가 옵니다. 좋죠. 이렇게 해서 용돈 관리 8월 1일 날 용돈 관리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이는 도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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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긴하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표계산이라고도 합니다.